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잘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화염 강화, 불꽃 강화 5단계 할거다 말씀드렸죠. 루이, 주석, 암모니아, 불꽃, 화석, 민트. 화석뼈가 돼가지고 없구나. 그 다음에 타락자 머리 괴물까지. 이번에 타락자 머리 괴물을 잡아보고 정말 쉬우네요. 한번 잡아봤는데 쉽더라고요. 그래서 얘 잡고 화염 강화하고 재단 업그레이드까지 하면서 이제 제가 집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했잖아요. 2층 집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2층 집으로 업그레이드 했고, 들어가 보시면은 한 명씩 대장간, 목공, 농부, 사냥꾼, 연금술사 해가지고 그에 해당하는 재료들, 장비들 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넣어놨고, 그리고 2층 집으로 이렇게 하나 깔끔하게 예쁘게 해놨습니다. 옆에다가 이제 장식도 해놓고 이제 더 해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집을 해놨고, 이런 물건들이 나와요. 샌드 디거 날고기, 알, 실란초. 실란초는 저번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쵸? 보여드렸죠? 이거 싹다 집어 넣으시면은, 될 거고요. 이 재료들 나오고, 갈퀴 식물도 나오고, 사탕수수, 세이지, 파프리카, 이건 말고, 민트 버섯 고기, 청동 주게, 알로에, 사막의 꽃, 주석 주게, 사암, 루이보스, 암모니아 분비선, 모래, 유황, 야자수통나무, 청금석, 청금석, 화석뼈? 화석뼈가 얼마 없구나. 화석뼈를 또 가지고 와야 되겠는데? 화석뼈가 없네? 어이씨. 루이보스. 화석뼈가 지금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20개 필요하죠? 가서 이번에 좀 가지고 오는 걸로 하고, 저도 지금 바뀌어가지고 아직 적응이 잘안 돼요. 수리도 좀 하고, 휴식도 좀한 다음에, 이제 보스부터 처치하고,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거 가지고 와서, 어둠의 장막 레벨업. 이거 재단 업그레이드. 딱 해주시고요. 그럼 이제, 끝났죠? 최대치까지 끝난 거예요. 최대치까지.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더 이상 이제 화염 범위 레벨은 끝이라는 거. 이제 화염 레벨은 끝이고, 일로 가면 되잖아요. 여기 있고, 일로 와서. 이쪽 화염, 이거 그 화석뼈 캐고, 타락자,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서 잡는 게 그나마 간단할 수도 있어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쵸? 이번 시간에는 잡고, 목공. 목공 같은 거좀 진행을 해보고요. 제가 볼 때는 철광석이 이제 또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땐 철광석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보스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황혼의 요람 탁 오시면은, Hey, boss. Come on, yo. 딸랑 이거예요. 으아, 으아, 무한봉복 이렇게 해가지고, 으아, 으아. 이거밖에 없어요. 제일 쉬운 보스몹 같아요. 저는 첫 번째 그 드래곤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고, 으아, 으아, 으아. 이게 끝입니다. 정말 이게 끝이에요, 몹이. 정말 방어구랑 이제 좋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후반 가니까 보스들이 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듯한 그러한 느낌 아닌 느낌? 빠밤. 검은 가마솥 대장장이. 어?
연금술 작업대. 오! 나 연금술 작업대 얻었다 이거. 제가 처음 한번 잡아본 애는 얘가 아니에요. 얘거든요. 얘 여기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나와. 여기서 어디냐? 여기 이 대장장이 여기서 이 보스를 처음 만나는데 얘는 안 줬어요. 근데 얘 잡으니까 퀘스트 주는구나. 와! 연금술 작업대 생겼다. 저 있다. 연금술 작업대와 제작을 해야 돼요. 제작을. 누가 제작하는 거야? 연금술 작업대. 간단한데? 어렵진 않은데요?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죠? 루이보스, 주석, 광석, 위치, 암모니아, 마지막에 잡는 거 보여드렸고, 화석뼈, 방금도 보여드렸고, 민트버섯, 뭐 길쭉한 거 있고, 작은 거 있고, 타락자 머리 방금 잡았습니다. 화염 강화하시면은 화염 5레벨. 또 있네요. 이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샤프란도 방금 보여드렸죠? 어젠가? 유황도 위치 알려드렸고, 불꽃, 철광석만 없네요. 청금석도 제가 보여드렸고. 그쵸? 청금석 안 보여드렸나? 청금석을 제가 안 보여드렸나요? 여기서 유황 보여드렸구나. 유황이랑 주석광석 보여드렸구나. 청금석이 여기 있거든요. 제가 여기다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쪽이 다 청금석 밭이에요. 여기가. 이쪽 가면은 그냥 벽면 보면은 아 저기 청금석이구나 할 정도로 그냥 청금석이 널려 있습니다. 여기 가보시면 여기 이 지역. 이 지역에 가보시는 순간 널려 있어요. 저는 여기를 이쪽 다리 건너 갔거든요. 이쪽으로 여기 세가지고 아시죠? 제 길 따라갔어요. 여기 그 찾으려고 분비선 그거 좀 찾으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이쪽으로 건너갔는데 여기 청금석이 많이 있더라고요. 색깔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은 돼요. 밑으로 이쪽으로는 못 가실 거예요. 이제 화염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이제 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갈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화염 업그레이드 했고 연금술 작업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 6번을 놓고 이쪽에다가 빵 놓아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짜잔 기초연금 재료를 만들어야 돼요. 어둠 장막 균사체 물. 어둠 장막 균사체 물. 아야 어둠 장막 포자. 아 여기다가 아쉽게 넣어놓으면은 아마 또 뭔가가 또 언락이 될 수가 있어요. 집으면은 새로운 기초연금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아 오늘 할 거 많은데. 태양사원 스토리 킨들 웨스트 조심하세요. 나 이모 엘링 저주받은 태양사원 중 하나예요. 하나에서 아래에서 유형 뭐야 뭔가 좀 저주 이상해요. 제가 이상했나? 태양사원 업데이트 하나 나왔네요. 어쨌든 속공 대장장이부터 해야 돼요. 여기 보면 또 뭔가 오 여기 있다 나왔네. 마지막 그 업그레이드 그쵸? 목공의 이모 중 한 명인 엘린이 킨들 웨스트 태양사원에서 저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제대로 번역된 거죠. 하지만 이 이야기가 과장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농부 에밀리 프레이는 킨들 웨스트 출신으로 유령이 나오는 태양사원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거예요. 에밀리, 아 얘랑 대화라는 거구나. 파울 와딩. 귀신 들린 태양사원? 왜요? 저도 근처에 살았거든요. 끔찍했어요. 보세요. 우리 사원은 고대인을 기리는 신성한 홀과 매장지입니다. 불꽃 그곳은 기도로 먹이를 주고 우리의 죽은 자를 해로부터 보호합니다. 마커 등록됐다. 됐어요. F 지도 표시. 오면 가깝다. 여기 은근 가깝네. 청금석 있는 아니 여기가 이제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화염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여기 화염 업그레이드 못 해가지고 못 넘어갔기 때문에
빨간색이었는데 색깔이 바뀌었죠? 이쪽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가면 될 것 같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 업그레이드 됐을 거예요. 하나라도 딱 받으면은 빠라밤 대형 만화 물량 뭔가 또 생겼죠? 보시면은 연금술사 보시면은 만화 물량 이거 생겼고 뭐 특별한 건 없네요. 보시면 이제 소독제 소독제도 이제 만들어 봐야 돼요. 목조산 알로에. 그러면 이제 그 질산염인가? 새로운 것들이 계속 언락되고 하기 때문에 목조산 알로에. 야 소독제 만들어봐. 전 지금 그거 만들어야 돼요. 그거 중첩제인가 뭔가 그거 이거 이제 가지고 오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이제 여기 목공 여기를 체크포인트 놓고 이제 600m죠? 여기 깜빡이는 돌강산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석궁 도구를 발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는 뭐다? 전투다! 굳이 멀리 갈 필요 없이 여기죠? 이쪽 건물 들어가 보면은 있을 겁니다. 구처에서 놀 필요 없죠? 그냥 저희는 재료 구하러 온 거니까 레벨업 됐겠다. 오케이. 뭐야? 또 여기서 또 퍼즐 같은 것을 해야 되나? 야, 어디야? 여긴데. 아. 창조의 기둥. Come on, yo. 크리터 부위도 필요합니다. 이거다. 이건가 본데? 이 근처에 뭐 먹을 거 있나? 없고. 뭐야?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죠? 퀘스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퀘스트이기 때문에 아직 한 번 더 있어요. 아무래도 저기 위로 저긴가 보구나. 뭐 이쪽으로 가죠 그러면은. 뭐 어려울 건 없으니까. 뚱뚱뚱뚱. 흐. 읽기. 새로운 이론이야. 이제까지 배웠던 내용을 다시 재고해봐야겠다. 알았어. 미안해. 어우. 많이 아파. 야, 반대로 가도 되겠는데. 어우, 나 미치겠네. 나 그냥 뛰어 넘어버린다. 어? 뛰어넘는다. 그래서 읽으면은 됐고요. 퀘스트를 보시면은 아니잖아. 다른 거잖아.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아닌데요? 결국은 이쪽으로 올라와도 됐겠네. 저거다. 저거. 아무래도 이겁니다. 딱 봐도 아무리 봐도 이거 석공 도구. 나이스. 그냥 주네요. 이쪽으로 나가는 길 있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바로 되어 있으니까 설치만 하면 돼요. 목공에게 가져다 주기만 하면은 완료가 되는 거고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체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 놔두고 이쪽 미안해. 올라가면 될 거예요, 아마. 다음으로 또 이동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자. 오직까지 쫓아와. 야. 퀘스트? 대장장이에게 보낸 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 당신 생각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다를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지다면 어땠을까요? 뭐 어쩌라고? 밑에 있나? 대체 편지인가? 뭐 이런 걸 읽어야 퀘스트가 완료되는 건가? 라파에게. 이거네요, 이거. 대장장이 그래. 지도의 표시 여기죠? 또 따라가야 되고 하나하나 또 이렇게 따라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중간 지점을 설정을 해놓고 저희는 여기도 편지 있다. 무시무시한 생명체. 이미 잡은 것도 잡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지하니까. 문커네이 야영지 됐죠? 여기서 또 이제 편지 읽는 게 아닐까. 좋아, 인정하지. 야, 이 자식아. 야, 이 자식아. 음식 먹고. 먹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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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스퍼스인가?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끝. 나무부터 부셔야 되겠다. 스킬 포인트도 줄 거고. 이렇게 켜. 스킬 포인트 안 주네? 이제 줄만큼 다 줬나? 저긴가? 백팩이 가득 찼다고? 와우! 물 버리고 와, 세공도구까지 얻었다. 야야야야야. 이제 마을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왔고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 하나, 둘. 와우. 먼저 석공. 석공. 여기다가 놓아 주고요. 그다음에 세공. 여기다가 탕 놓아 주고요. 좋아요. 오, 이제 두 명 캐스트 이제 우리 것도 해줘. 그렇죠, 이제? 플랫 브레드 오븐. 네, 무두질 작업대. 이제 우리 것도 해줘. 그러는 거죠. 농부. 무두질. 오, 이제 이런 것들도 나와요. 태양사원도 해야 되고 오벨리스크도 해야 되고 이제 하나씩 계속해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농장 비료토. 농부 뭐? 오븐. 오븐 만들 수 있구나. 당장에 만들 수 있네. 구운 벽돌 진흙 금속판. 구운 벽돌 진흙 오븐 만들자. 오븐. 식물 종자 만인력이 필요하구나.
이거 가져오면 오븐도 그냥 바로 만들겠네. 그러면은 장인 보시면은 그렇죠? 이거 만들면은 바로 오븐도 만들 수가 있게 되고 대목공은 끝났고 대장장이 끝났고 연구소 하나 남았네요. 연구소 하나 유목민 고지대에서 온 사냥꾼. 유목민 고지대 여기에 여기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제가 이미 다 가버렸죠? 우두질 작업대도 여기네요. 여기네. 다 가깝네. 다 여기죠?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단이다.